박정환 구단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사카 관석의원 총본부에서 열린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한국, 중국, 일본의 최정상급 프로기사와 일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의 풀리그전으로 진행됐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이야마 유타 구단, 딥젠고, 미위팅 구단과 차례로 대국해 전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딥젠고의 승리한 2라운드에서는 불리한 형세를 버티다 추격전을 벌인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딥젠고가 두자마자 박정환 구단도 착수를 했고요. 뭐 안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겠다. 그래서 이쪽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뭐랄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을 찾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오. 지금 일단 여기가 집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도봤자 60집, 65 정도인데 이게 지금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네, 불계 승이 맞죠? 미위팀과 박정환이 각각 2승씩 거둔 가운데 열린 3라운드 결승 대국. 자, 바둑은 미위팅 구단의 100번, 박정은 구단의 100번이네요. 여기를 붙였어요? 아니, 이 타이밍에 거기가 왜 나오는 거죠? 예, 아예 여기를 늘었는데요. 여기까지 가능하군요. 예, 그거는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수순인데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둬서 네. 밑에서 뭔가 지금 짐 내리는 그런 정도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건 아예 보따리 내놓으라는 느낌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역대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이기는 바둑 같아요. 네. 네, 세판 다 좀 포기하고 싶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기회가 오는 걸 기다린 게 좀 운이 좀 많이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한 시간 각자 3시간에 초읽기 1분 5회씩이 주어진 이번 대회는 기존의 인공지능 대국에 비해 제한 시간이 길어져 인간에게 다소 유리할 거라는 예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박정환과 미위팅에게 패했지만 이야마 유타에게 승리해 최종 3위를 차지한 딥젠고는 종반 무렵까지도 정상급 기사와 대등한 실력을 선보여 끝내기만 보완한다면 초인류 기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양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는 요즘 딥젠고의 약진은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급 기사와 딥젠고가 펼친 풀리그 대전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박정환 구단의 우승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반상이 신들의 전쟁, 제18기 맥신커피배 이신 최강전의 준결승 주인공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지난 27일 신구 바둑 1인자의 맞대결 이창호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8강 마지막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68번째 양의전에서 승리하며 순항을 이어온 이창호 구단과 지난주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2년여 만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박정환 구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4승 7패로 박정환 구단이 크게 앞서 있는데요. 이거 어깨 짚는 수까지는 전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네. 막상 100이 이곳을 날일자 하고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니까 이 좌중앙 100집이 생각보다는 크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정환 구단이 168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에 처음 넣어보는 진행이라 어려웠는데요. 좀 중반에 너무 두텁게 잘 풀려서 그때부터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태철한 구단은 역시 너무 강한 기사고요. 제가 오히려 어렸을 때는 더 승률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연습 때국도 그렇고 판맛을 못 봐가지고 좀 상당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내 제18기 맥신커피배 입신 최강전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알파고 연구로 더 단단해진 김지석. 연승 행진으로 파이팅이 돋보이는 윤준상. 2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오겠다는 최철환. 세계대회 우승으로 사기 충천한 박정환까지. 그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을 만큼 쟁쟁한 4인방인데요.
제18기 맥심 커피배 준결승전은 오는 4월 10일에 김지석과 윤준상의 맞대결로 시작됩니다.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승부의 반환점을 둔 8라운드 첫 경기는 두 번째 지역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3월 넷째 주 동백꽃과 거북선의 고장 전라남도 여수에서 홈팀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70리가 만났는데요. 7라운드 통합 경기 후 2위를 고수해낸 여수 거북선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서귀포 70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위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양팀 모두 1, 2, 3주전 등판으로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했는데요. 첫 승점은 마더니 이민진이 따냈습니다. 서귀포 70리의 주장 오정아를 상대로 초반부터 난전을 벌인 끝에 이민진이 16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둡니다. 여수 거북선의 1지명 김다영이 서귀포의 겁없는 신예 조승아에게 패했지만 여수 거북선의 2주전 이슬아가 장고판에서 신예 장혜령을 맞아 노련하고 과감한 반면 운영으로 143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전 경기 출전 6승 2패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슬아 4단 달라진 헤어스타일처럼 더욱 과감하고 강력해진 바둑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슬아의 통쾌한 한판승으로 여수 거북선 서귀포 70리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8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선 5할 승률을 꿈꾸는 부안 공소소금과 최근 3연승으로 기세 오른 충남 SG골프가 만났습니다. 팀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오더에서 제외된 상황. 올 시즌 네 번째 출전한 김신영 초단이 제 몫을 다해낼지 1라운드에 이어 다시 성사된 주장전에서 박지훈 구단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승패의 관건이었는데요. 첫 승점은 오랜만에 출전한 김신영 초단이 따냈습니다. 부안 공소소금의 뉴에이코 초단에게 두 집 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뉴에이코 초단의 한국 여자 바둑리그 첫 승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승패는 주장전에서 결정됩니다. 7라운드까지 성적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두 주장. 승률 50%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박지훈 구단이 203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개인 3연승을 기록합니다. 이제 부진 딱지는 떼도 될 것 같네요. 확 달라진 스타일로 나타난 송혜령 초단. 지난주 분패하며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삭발 파워의 뒤를 잇는 단발 파워일까요?
이유진 초단에게 249승만의 불계승을 거두며 충남 SG골프 올 시즌 세 번째 완봉승을 기록합니다. 반환점을 돌아선 8라운드에서야 강팀의 본색을 드러내는 충남 SG골프. 앞으로의 행마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충남 SG골프, 부안 공소소금을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며 단독 3위에 오릅니다. 순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진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가장 흥미진진한 지금, 다음 경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인제 하늘내리네 8라운드 세 번째 경기는 오는 4월 1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